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이렇게 물어보면 꼭 아니니까 물어보시거든요. 뭐가 그래 급해서 그렇게 당장 하세요? 본인들 혹시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사러 가실 때 매장에 그날 가서 그날 결정을 하십니까? 그래도 명품을 우리가 하나 잡으려 그러면 한 300에서 400, 500 이래 왔다 갔다 하시던데, 그러면 요 정도 금액으로 본인들이 구슬하든 재를 하는데 오늘 당장 이 구슬을 해야 될 만큼 본인의 인생이 그 정도로 절박하고 그 정도로 본인이 힘드셨습니까? 라고 먼저 묻거든요. 이게 너무 급하게 저질러져 있는 일은 사실은 구슬해도 소용이 없어요. 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운이 좋을 때 우리가 구슬하라거든요. 저는요.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구슬하면 본인이 이미 비바람을 다 맞았어. 그러면 그 굿이 움직이는 순간 내가 조상이나 신이나 덕을 보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거든요. 본인이 조급하고 답답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그러거든. 본인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위험을 느꼈단 말이에요. 뭔가 불안하고 상담을 하는데 답답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답답함을 안고 들어오잖아요.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본인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. 속지 말자 하시고 가든지, 이 말에 내가 너무 현혹되지 말자 하든지, 지나치게 자꾸 점이라는 보든 우리가 상담을 보든 여기에 내용이 만약에 한 시간으로 본다라면 한 50분 정도는 본인들의 어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되겠죠. 나머지 10분 정도가 내가 어떤 뭐 구슬해야 되는 경위가 왜 해야 된다든지, 산재를 지내는 경위가 왜 해야 된다든지, 한 5분에서 10분 정도, 그 정도 본인들이 물을 때는 상담하고 본인들이 묻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쟤는 답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데 오셔서 너무 불안하다, 이래 답답하다 그렇게 오셨거든, 긴 상담 하시지 말으시고 굿이나 쟤를 주 목적으로 끌고 가시거든, 잘 알았다 하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세요.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남아서 집착적으로 집에서 하루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고 본인들이 더욱더 힘들어진다, 삶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, 힘들어질 거는 본인들이 선택이에요. 그냥 우리가 빨간색 펜을 할 것인가 파란색 펜을 할 것인가 선택은 본인이잖아요. 본인의 선택에서 내가 이 사람의 강요로 의해서 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, 강요를 무조건 내가 이렇게 상대가 잘못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. 내가 그 강요에 넘어간 거잖아요.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듯이 이거는 본인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일주일도 생각을 해보고 굳이 저 사람 말이 100%가 맞아서 가만히 있는 우리 아들 보니 그런 정세인 것 같대 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힘드시면 본인들이 거기 가서 의논을 하시고요. 이거는 만신들만 뿐만 아니에요. 교회도 그렇고 기도 뭐 절을도 그렇고 만신들도 그렇고 어찌됐든 금전이 들어가는 죄나 뭐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급하게 가지 마라는 게 신의 말씀이거든요. 무턱대고 급하게 가버리면 반드시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. 하다못해 우리 선조님들은 물 한 바가지를 먹을 때도요, 버들잎을 띄워서 천천히 먹으라 했습니다. 그렇게 급한 거 아니시니까 본인들 바가지에 버들잎 띄웠다 생각하시고요, 천천히 불어가면서 한 모금 먹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.